오늘은 4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17일, 아, 10월 10일. 쌍십절입니다, 쌍십절. 네. 추석 연휴 내내 쌍십절까지 미사일 쏜다고,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사일 쏜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죠? 아직은 시간이 3시간 남았으니까 오늘까지는요, 그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셨습니까? 네,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합회님, 어떻게 추석 연휴 동안 떡볶이 많이 파셨나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저기 떡볶이 먹으러 안양에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왠지 거기는 주차가 안될것 같아서 안 갔답니다. 주차된 지 물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연합회님이 떡볶이 파시거든요. 조수떡볶이 사장님이십니다. 연합회님,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초대 손님.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아, 연합회님 노셨군요. 네. 떡볶이 안 팔고 노셨군요. 그쵸. 추석 연휴니까 노셔야죠. 네, 오늘도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한 일주일 쉬고, 방송을 쉬고, 오랜만에 왔더니, 마침 저 옆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그냥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 네,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는지 추석 연휴를 보낸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소감 한마디, 네. 그래야지 시작합니다. 네. 신입 BJ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따가, 예, 아, 문띠님, 강혜영 의원님이시구나. 선배님이십니다. 10일 이렇게 짧은 시간일 줄이야. 네. 네. 일단 첫 순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네. 선배님 아닌가요? 강영희님이 30인가? 동기인가요? 선배님이래요. 저는 선배가 아니고요. 오늘 오신 분이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22기, 예. 강영희님은 29기, 예. 강지현님은 몇 기죠? 자, 오늘 초대 손님은 30기. 31기. 31기입니다, 31기. 31기. 오늘, 저 31기 분들이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네, 강전 의원님은 26기시네요, 네. 저 오늘 저기 초대 손님이 오늘 필기시험에서 당당히 수석하셨습니다, 수석. 네. 차석하셨습니다, 차석. 어쨌든, 추석이든 차석이든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네, 그래서 해병대 기수 아니고요, 코테라 기수입니다. 코테라 기수. 예, 어쨌든 방송 시작해 볼게요. 네,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 사설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뉴스는요,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짜잔, 오늘은 트렌드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네, 짜잔, 이따 저 축하를 이따 얼굴 보고 해주시고요. 요즘 저기 제가 이 방송 전에 우리 저기 게스트분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공유경제, 공유 마케팅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 공유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유경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공유 배터리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IT 기기들 되게 많이 들고 다니죠. 핸드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배터리가 늘 부족해서 충전 케이블을 들고 다니던가 보조 배터리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중국에는 이 보조 배터리를 공유하는 공유 배터리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분야가 이 공유 보조 배터리 서비스인데요. 이 분야의 기업들이 매일매일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두달 사이에 10건 이상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렸고요. 투자 총액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공유 배터리 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지켜보다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까 봐요. 그죠? 돈이 좀될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뉴스를 잘 살펴보면 사업 아이템이 생각납니다. 예, 다음 뉴스 소개. 뉴스입니다. 뉴스. 지금 뉴스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거 제 회사 소개 아니에요. 뉴스예요. 뉴스. 뉴스 트렌드 뉴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중국의 공유경제 얘기인데 이번에는 중국이요. 중국의 지하철 노선에 QR코드 인식 장치가 도입이 됐답니다. QR코드 인식 장치 뭐죠? 네모난 그 바코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QR코드 딱 찍으면 인식이 돼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철에 QR코드 인식 결제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이런 스마트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걸로 지하철 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예, 제목은, 예, 복사, 예, 잘못했습니다. 네. 아까 거 제목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지하철 노선에 QR코드 인식 장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요, 그, 거지들도 그 위챗페이를 구걸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딱 대고, 스마트폰으로 위챗페이를 구걸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로 뭐냐면, 실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중국은요.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계속 별풍선을, 뭐 잠깐 얘기하는 거몇개 쓰시는 겁니까? 아, 우리 현아피님. 우리 저 추석 때 장사도 못 하셨다면서.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이제는 중국은 지폐나 동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다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위챗페이를 충전해가지고, 알리페이 같은 거 충전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QR코드만 인식하면 지하철도 탈수 있는데, 이 지하철이 중국의 일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정도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조만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다 결제할 수 있는. 네. 사실 저도 요즘 그 다니다 보면 그저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차비 정도 아니면 저 슈퍼마켓에서도 뭐 3월 달에 카드 결제 되잖아요. 그죠? 카드면 다 되는데, 그나마 카드가 신용카드에 들어가게 되면, 저 핸드폰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쓸 일이 없어지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은행도 카카오뱅크로 바꿨어요. 카카오에서 하는 카카오뱅크. 초콜릿 그만, 네, 초콜릿 그만. 예, 카카오뱅크로 바꿨는데, 카카오뱅크를 왜 바꿨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신용카드를 쓰면 제 돈을 쓰는 건데도 카드 수수료를 냈잖아요, 수수료를. 근데 카카오뱅크에 가입을 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다 보니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데 쓰는 마크도 저기 캐시백을 준대요. 어떤 거 이제 어떤 뭐 요일별로 6만 원 쓰면 6천 원 캐시백을 주고 신용카드 쓰는 거 썼는데 캐시백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돈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돈을 쓰기만 했는데 이 카카오뱅크로 가입을 하면서 카카오 체크카드를 바꿨더니 이체 수수료가 없는 건 물론이고. 제일 좋은 건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가 됩니다. 저기 저 계좌 이체가 돼요. 심지어 계좌 이체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상대방의 계좌를 몰라도 상대방 카톡으로 얼마 이체 이거 딱 되면 돈이 날라가요.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위험하지 않죠. 왜냐면 저쪽 받는 거는 그쪽에서 알아받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보내고. 그 받는 사람이 알아서 그 자기 통장을 입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카카오뱅크를 보냈으니까 받는 사람도 카카오뱅크를 쓰면 받기 편하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지만 은행 시스템은 KB국민은행 걸 쓰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을 뿐이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뉴스 준비했습니다. 이게 뉴스라고요. 뉴스의 뉴스.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에 제가 주말 내내 중국 뉴스 본다고 재미 빠졌어요. 왜냐면 우린 추석 연휴여서 신문사 기자들도 쉬더라고. 그래서 기사 안 써. 기사를 안 써갖고 내가 뭐 소개할 기사가 없는 거여서 제가 중국 기사를 많이 긁어왔어요. 자, 사진 속에 있는 곳은 뭐냐면요. 중국에서 성인용 사탕가게라고 부르는
네, 이번 주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뭐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런 기사 올리겠죠. 중국의 성인용 사탕가루를 불리우는 샤오미 매장입니다. 샤오미 매장. 사실은 샤오미의 집이라고 불리죠. 샤오미 매장. 여기 가면요 매일매일 신제품이 나와서 성인들이 가서 되게 재밌는 거볼수 있다고 해서 성인들이 방문하는 사탕가게 들어가면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매달 제품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라고 해서 성인용 사탕가게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들을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샤오미는 이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제가 이거 취재한 거 저희 스크랩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달 올해 하반기에만 한 2,500개 매장을 중국에다 이제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우리랑. 예, 우리 당당님 당뇨 판정 받았다니까 초콜릿 그만 주고 사탕 그만 주세요. 사탕은 제게만 주세요. 네. 우리 저희 당당님이 당뇨 판정 받아서 이제 앞으로 달달한 거안 먹고 몸에 좋은 사회 소금을 쓰기로 하셨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여기도 샤오미 얘기네요, 그죠? 중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 이슈가 되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라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코노믹스. 라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라이크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건데요. 호감 경제학이라고 해서요. 어떤 전략보다도 그 사용자의 호감도가 기업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죠? LG전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가요? LG전자 좋아하는 되게 또 많아요. 보면 LG전자는 제품을 잘 만드는데 광고를 잘 못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제품은 좋지만 이건희가 싫어서 이재용이 싫어서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애플 같은 데도 보면 가격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도 애플만 쓰는 애플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그 회사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의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 속에 사진을 넣었던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샤오미 회장입니다. 샤오미라는 회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너무 호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뭘 내놓더라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그 기업의 힘이라는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말중 하나가 호감 경제학, 영어로 라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는요, 네. 중소기업 중앙에 이런 뉴스를 기대하신 겁니까? 얼굴은 연합회님 호감이 가죠.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중소기업 중앙회가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11월 20일까지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 된 기업들은요. 기업 정보 제공하고 홍보를 해주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이제 그 우대를 해주고 병역 특례 업체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회사라는 걸 인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월급만 많이 주면 돼요. 그죠? 월급만 많이 주고 근무 환경만 잘 만들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분 전문가니까 이따가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별 호감이 가지 않겠지만 이분이 돈은 많이 벌어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아 자꾸 손만 이제 손의 모습 보고 나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 빠꼼이 아저씨 신규 BGM만 좋아해 아주 나도 좀 좋아해 달라고. 다음 뉴스는요. 이번 중진공입니다. 중진공. 중진공은 이거 네. 중진공은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해외 직접 판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답니다. 네. 최근에 그 마케팅이나 이런 유통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판매예요. 직접 판매. 직접 판매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살때 저희가 이제 그거죠. 떡볶이를 하나 사 먹을 때도 저희가 떡볶이 공장에 떡볶이를 직접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떡볶이 공장에서부터 떡볶이를 누군가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사 먹는 동안에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간 가게 과정에서 우리 상가 연합회장님 같은 분이 마진을 챙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떡볶이는 똑같은 떡볶이지만 중간에 몇 단계를 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통 마진이 발생하고 그 마진을 챙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밭에서 키우는 배추 같은 걸 먹을 때도 배추를 바로 밭에 가서 따오는 것보다 중간 마진, 그러니까 도매상인, 소매상인을 거침으로써 예, 양념 없이 파는 게 아니고요. 얘를 잘못 들어서 떡볶이 아니야. 떡볶이는 가공식품이니까. 예. 하여튼 최근에 그 직접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도 이제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 재경비를 줄여서 고객들 제품을 싸게 사게 하고, 네. 실패. 네. 기승전 하려다 실패. 떡볶이는 좀 아니네. 그죠? 근데 연합회님 떡 있잖아, 떡. 연합회님 만든 떡볶이의 떡, 그 떡을 저기 쌀가게에서 직접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네. 고비즈 코리아가 중간 유통인데요. 아, 저는 지금 뻘짓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매니저분이 연합회는 다 설명해 주셨어. 그 고비즈 코리아가 직접 팔아주는 거니까 사실 직접 판매라는 거는 인터넷 판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제가 사면 매장 오픈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사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 살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왜 지마켓 가서 사겠어요? 거기서 사면 훨씬 저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판매자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직접 판매 메리트죠. 그죠? 맞아요. 다단계도 직접 판매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 다단계는 직접 판매가 좋은 제품을, 아니, 다단계도 직접 판매 중에 하나라고.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게 모든 게 다단계고요. 그게 다단계 핵심인데, 항상 좋지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다단계가 있어서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는 건지 확인해 보고 하시면 다단계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딴데 갔었고요.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네. 예. 중소기업 벤처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창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뭐죠? 나라장터나 조달시장 있잖아요. 그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평가 항목을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는 얘기죠. 연합회님 잠깐. 자, 다시 돌아오세요. 방송으로. 네. 자, 아직도 중진공이가 있고 다단계 하지 말고 돌아오시고.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중진공이네요. 예. 아, 이거 왜 26일 거냐면요. 26일에 밝혔죠. 26일에 밝혔어요. 네. 26일에 밝혔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26일에 바뀐 게 아니고 밝혔다는 거죠. 이것도 밝혔죠.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 아시죠? 특성화 고등학교 뭐그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 있어요. 뭐
제 멘티 기업 대표님도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교 나오신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 한다거나, 중소기업들의 그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연극과 합창 등과 같은 걸 진행합니다. 네. 우리 게스트분 잠깐 지루했는데 나가셨어요.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슨 방송하든 계속 별풍선만 쏘시는 우리 연합회님. 아, 적으시려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그 이제 그 중소기업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목소리는 이따 방송할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이따 아직 제 순서 남았다고요. 아직 끝나기 전에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 10월의 절반이 추석 연휴로 지나갔지만, 코테라에서는 정체적인 평생교육원에서 10월달 특별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허 전략 A to Z,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전략 A to Z 강의하시겠네요. 수요일날은 제가 강의하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날 그 강의가 되게 기대되는 강의가 있는데요. 발건강 관리라는 주제로 강대신 전문위원, 지난번에 그 협동조합 관련해서 방송하셨던 분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데요.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계속 올려요. 똑같은 내용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자리를 이제 그 오늘 게스트분한테 넘겨드릴까 해요. 다른 강의를 하실 수 있죠. 다른 강의를 하면요, 제가 이 시간 제가 협회에서 다단계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강의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연합회님이 기대하셨던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중국 기업일까요? 한국 기업일까요? 네. 오늘 기업은요, 짜잔! 네. 굉장히 재미난 회사고 되게 훌륭한 회사인데요. 사진을 찍고 문지르면 최저가를 알려주는 찌껌이라는 업체입니다. 찌껌. 아, 찌껌은 업체 이름이 아니고 어플 이름이에요. 어플. 네. 이거는 이제 그 어플 화면을 갖다가 캡처한 건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사진 찍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딱 찍으면, 가격표 사진 딱 찍으면 그걸 이제 걔가 인식을 해가지고 가장 싼 최저가가 어디인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저희가 마트 가서 사진 딱 찍으면 이게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게 최저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인터넷이 나오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판매는 인터넷 판매. 인터넷 사는 게 제일 싸니까 최저가 물건을 찾아주고 거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근에 이런 그 트렌드를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쇼루밍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이키 운동화 살때 저희는 백화점이나 이런 상사 할인 매장, 나이키 매장 가가지고 디자인을 보고 직접 다 신어봐요. 그죠? 보고, 그리고 모델명과 모델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은 인터넷에서 하죠. 인터넷이 더 싸니까. 네. 마트 찍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요즘 되게 많이 찍어요. 되게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제이 앱을 깔고 나서 편의점 가서 막 찍어봤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못 사겠더라고요. 네, 찌꺼미라는 앱이 되게 재미난 앱이고요. 이 앱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제품의 최저가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이고요. 찌꺼미고요. 15년 차 엔지니어인 김학경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김학경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출신. 이그 출신인데 뭘 하시던 분이냐면, OCR 아시죠? OCR.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든 건데,
원래는 이제 제품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검색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제품의 모습은 되게 다양하고 포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제품의 모양은 다른데 제품 가격표는 또 거의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표 인식하는 걸로 이제 바꿨는데 찍어서 딱 하면 이 제품의 가격과 최저가와 알려주고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까지 올라와요. 후기, 리뷰까지 올라와서 이걸 사도 될지 말지를 검색하기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잘 되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보여주다 보니 별다른 마케팅하지 않았는데 입소문이나 가지고 소비자들 반응이 되게 좋답니다. 근데 이 김학연 대표님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저 미인이시던데 이분이 모바일 뷰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가격표를 찍으면 가장 저렴한 화장품 살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걸로 지금 준비 중이고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나오게 되면 그 사이트로 연결됐을 때 판매되면 판매 수익의 얼마를 수수료 받는 형태로 지금 돈을 받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돈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직은 공짜니까 마음껏 쓰세요. 찍검이라는 거는 예, 뭐 큐피타콤 나오겠네요. 그죠? 큐피타콤이 저희 정신에서 운영하는 큐피타콤이 인터넷 최저가죠. 근데 큐피타콤의 가격표를 찍검에 등록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큐피타콤 나오겠죠. 그죠? 저희가 또 찍검과 한번 제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떡볶이 검색하면은 안양 비산점이 제일 싸게 나와야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 똑같은데 가격은. 하여튼 이런 찍검이라는 어플이 있었고요. 네. 재밌죠. 그죠? 다음은 해외의 기발한 아이들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제품이라고 부르기에는 덩치가 좀 커요. 오늘 소개할 걸. 짜잔!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 공중에 떠있는 듯 보이는 조립주택입니다. 조립주택. 집이에요, 집. 조립주택. 미마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모난 상자가 있잖아요. 계속 좀 이따 나온다고요. 아 진짜. 요 밑에 여기가 이 알미늄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거울이에요. 거울이다 보니까 거울이 비춰져서 이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이 이게 집이에요. 집. 여기 보면 침대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컴퓨터 느려서 뜬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소개는 안 할게요. 깜짝 놀라서 사이트가 뜨고 있는 건가? 잠깐 뭐뜰 동안 잠깐 그럼 잠깐 소개할게 그러면 아 지금 사이트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게? 말로 해야겠어요, 말로. 여기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고요. 미마 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공개했어요. 예, 조립주택이고요. 거울이 달린 기초 부분, 밑에 부분이죠. 아, 화면이 떴네요. 유튜브 영상이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소리는 저희한테 안 들리겠죠?
안 되니까 끊을게요. 네. 그 일단 이그 미마 라이트라는 집이고요. 네. 거울이 달리는 기초 부분에 덕분에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크기와 구성이 다양한 블럭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최소형 유닛이 건평이 21.6m. 네. 최대형은 32.4m. 몇 평이 될까요? 근데 아주 쉽게 보려고 1분이 기다렸어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협회가 돈을 많이 벌어서 컴퓨터를 좋은 걸 바꿔야 된대요. 일단은 이 실내 구성은요, 더블 베드와 주방, 샤워기가 달린 욕실, 라운지 및 식당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면 더큰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한 채를 가지고는 여러 명이 동시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2인 식구, 2인 가족, 혼자 살든가 둘이 같이 사는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일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 옵션으로 태양열 발전소비를 설치할 수 있어서 별도의 전기 없이 태양열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화장실 응가를 퇴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쓸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최소형이자 기본 유닛은 약 3만 1000달러. 3만 1000달러면 얼마인가 우리나라로 약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큰 거는 4100만 원 정도.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폴란드 회사다 보니 배송은 유럽에서만 가능하답니다. 한국으로 사올 수는 없어요, 아직은. 나중에 사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 사오겠네. 그죠? 시골에다 이런 조립식 주택을 짓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집을 짓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땅만 있다면.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미마 라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집 같아요. 집 안에. 물론 여기다가 일반 수도를 연결하고 일반 전기를 연결했으면 또 그냥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개층으로 하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겠네, 그죠? 생각보다 이 사이트 제가 보니까 되게 제품이 집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되게 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쁜 집 같아요. 신혼부부들 살기엔 되게 좋은 집 같습니다. 유럽에 가서 사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기다리시던 코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정신미에 있는 게시판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네.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게시판이고요. 우리 위원님도 정신의 카페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시판을 늘 수시로 읽으세요. 늘 읽어보면 다양한 저 질문, 업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사업비 소요 명세에 기재한 연구 장비 약 350만 원짜리를 다른 종류의 장비로 구매할 경우에 자체 변경 사항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답변이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네. 답변이 이건가? 네. 재료비와 제작비, 연구활동비, 과제 추진비의 경우는 해당 세목 중 합계가 변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세 세목에 그세 세목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목의 10% 안에서는 별도의 승인 요청이 없이 다른 세목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금액 기준이며 인건비나 장비비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시라고요, 연합회님. 32기 들어오시라고, 32기. 그런데 장비비인 경우는 이미 해당 품목까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장비를 구매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금액과 동급 장비의 모델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이라고요. 동보 많이 돼요. 다음 질문은요. 현재 중기청 창업성장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까 그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네, 요거 관심 있으면 될것 같아요. 경기도 양주에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침구류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사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업 SOS넷을 통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 사회업 안에는 기반 기술 개선,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근로 환경 개선, 작업 환경 개선 등이 세부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이 벌써 10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2017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2018년도 사업은 정시 및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과제가 나오는군요. 이런 걸 이용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직접 질문 올리셔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 되게 유입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이 자꾸 저기 게스트 요청하셔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홍보 시간입니다. 네. 예. 질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즘 질문이 안 올라와요. 그래, 제가 두개 올라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갖고 온 겁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우리 BJ 쭈니님이 팔고 있는 향수 제품입니다. 샤넬 코코 마드모아제 향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강지연님이 선물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향수가 향이 아주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강지연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향 느낌이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지연님 방송 안 보시나 보다. 방송 켜놓고 딴데 가셨습니다. 쿠피타컴에서 물건 살때 항상 배송 메시지란에 BJ 뭉치 추천을 샀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짜잔! 저희 코테라TV에 4명의, 아, 무겁지 않고 좋답니다. 네. 향이 무겁지 않다고, 않고 좋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죠? 코테라TV BJ가 현재 4명 있죠? 네명 있는데 향수병이 무겁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연합회님도 남자인 게 분명해. 네, 여기 조만간 가운데 한 명이 딱 축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죠? 네. 우리 게스트분을 소개하기 전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천 과제인데요. 사실 그 이제 벌써 이제 한 해가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추천할 수 있는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올한해제 방송 보시면서 많이 봤을 법한 과제 두 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기업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과제 두 가지인데요. 어떤 경우에 추천하냐면 이게 바로 창업기업이라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억 주는 과제죠. 1년에 2억 주는 과제인데, 이 과제가 1년 4번 나와요. 1차와 2차, 3차, 4차가 나오는데, 1월, 2월, 5월, 7월에 나오죠. 그죠? 1년에 2억 주는 과제라서, 제가 이제 업체를 만났을 때그 업체가 창업기업이면 이 과제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위원님, 저 중기청에서 이야기하는 창업기업은 몇년 된, 몇 년까지죠? 내일모레 시험 문제네요. 3년. 3년이요? 아, 7년 차이. 네, 맞습니다. 7년차까지가 창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제를 도전하라고 저희가 추천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정부 과제라는 게 접수 마감이 1월이잖아요. 그러면 공고는 한달 전에 나와요. 그죠? 12월 달에 과제가 나오겠죠. 공고가. 그럼 12월 달에 과제 도전하려면 11월 달에는 과제 도전을 위한 이제 몸정을 기업이 몸정이 갖춰줘야죠. 그죠? 갖춤 요소들을 11월에 해야죠. 갖춰주려면 10월 중에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안에 업체를 계약을 해야지만 1월 달 과제를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기업들은
뭐 12월 달에 가입을 해봐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한두개 업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 과제는요. 만약에 이번에는 수출 기업이라면, 네,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수요처에서 제안하는 뭐 해외 수요처가 있다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과제를 추천할까요? 오늘 저기 방송 출연 잘했어요. 시험 문제 두개 드신 거야. 구매 조건부 가져가겠습니다.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 가져가겠습니다. 해외에서 구매 의향서 또는 신청, 저 개발 요청 증빙 서류 같은 게 있는데요. 보통 해외 수요처에 구매 의향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2년에 5억을 준죠. 2년에 5억 원을 줍니다. 2년 동안 5억 원이니까 1년에 2억 5천 정도를 주는 자금이고요. 정부 출연금이 2억, 5억까지 65%, 총 사업비 65%까지? 예,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도 있어요. 6억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구매 조건부입니다. 제가 수출 기업 기술 개발 과제 사업은 제가 아직 입에 베지 않아서요. 이제 보통은 제가 이게 두 가지 과제 가지고 얘기하면, 이두 가지가 통과되면 얼마입니까? 2억과 5억이면 7억이잖아요. 7억이죠. 1년에 7억을 벌수 있는, 7억을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 매출해야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제만 도전해 성공해도 저희도 좋고 기업도 좋은 겁니다. 연합회님, 저 초콜릿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방송하면 잠깐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충분히 들으셨나요? 부족하시죠? 네. 원래 30분 하는 방송인데 벌써 43분 했어요. 별일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금방 시간 갔네. 자, 우리 연합회님 기대하시던 우리 게스트분을 모시겠습니다. 짜잔!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새내기 기업 아는 지도사. 아, 대실. 아직 마지막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권준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R&D 지도사 오늘 시험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31기 회장을 맡고 있는 권준환입니다. 31기 회장님이셨어요. 네. 와. 잘생기셨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준환 의원님이 오늘 그 치러진 실기시험, 아, 필기시험에서 차석 2등 하셨어요, 2등. 덕분입니다. 와, 100% 50개,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우리 저기,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권진환 의원님, 원래 저희 교육 듣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 노무 컨설팅하고 중소기업의 이제 기업 복지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노무 컨설팅, 노무. 노무 컨설팅은 이제 기업에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업원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여해서 이제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문제 없게끔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노무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대표님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요. 아, 근데 우리 위원님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죠? 반응이 없다. 코너 닫을까요? 자, 오늘 이제 시험 보셨고요. 교육이 끝났죠, 그죠? 네, 이제 교육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한 달간의 교육을 받으셨는데, 교육을 듣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소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에서 코치라고 하는 이런 R&D 지도사의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R&D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체화돼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OJT를 잘 수료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꿀이래, 꿀. 이제 해야겠어.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강지현님 감사합니다.
논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업 R&D 그 지도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뭘까요? 그 기업을 방문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그 R&D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계를 느꼈었고, 그 중소기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노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R&D 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D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또 지인분이 우리 이제 그 기술협회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게 돼서 우리 R&D 지도사의 시험을 또 응시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우리 뭐 협회장님이 워낙 이제 잘 알려주셔가지고요. 큰 무리 없이 근데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 하셨대요. 변호사님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질문하셨는데 노무 컨설팅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더 아, 해주세요. 노무 컨설팅은 이제 그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자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업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에서는 준비들이 안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도적인 부분도 이제 뒷받침해드리고 그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이게 무슨 매니저분께서 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연합회님이 이제 떡볶이 매장을 하고 계시니까 알바한테 돈짠 돈을 떼어 먹으면 네. 알바 이제 그 컨설팅을 만든 컨설팅 받아서 해가나라는 얘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표님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바 최저시급 언제부터 올려줘야 되나요? 알바 최저시급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6,470원이고요. 내년서부터는 또 이제 14%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6,430원으로 이제 지급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1월 1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아니, 6,470원에서 약1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74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시급 만원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시급 만 원은 어차피 2년 후 정도 되면, 시급 만 원은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만 원은 될것 같습니다. 9,000원이라고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사업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최저 급여로 갈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저시급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같은 게 전문가라고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최저시급을 주는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처벌을 받으시게 되죠. 최저시급하게 되면 이제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드시 그 증빙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님들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되는 거죠.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이시면은,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아는 동생인데,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서로가 어려운 관계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 고용노동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가 이제 직원이
그렇죠. 아는 사람이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행하시던 분들이 아는 아주 지인이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형제처럼 호영 호여제 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직원이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또더큰또 곤욕을 겪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류상으로 항상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이 4명이잖아요. 화수목금이거든요. 월요일에 비었네요. 월요일에 한번 방송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연합회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한번 질문 많으세요. 마지막 질문이, 돈 알바할 때 돈을 많이 떼먹었다는데 시효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효라는 부분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소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그럴 바에야 일을 더 하는 게 낫다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네, 제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공연님,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시면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데요. 네. 아는 지도사가 되면 어떤 전문위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R&D 이제 우리 지도사가 된다면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R&D 지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0분씩에서 53분인가 10분 했죠? 아유, 말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연합회님. 아, 캠이요? 네, 화면을 저한테 돌리겠습니다. 다시 제 얼굴을 보게 됐죠? 연합회님. 아, 백풍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인터뷰를 하려고 모셨는데, 권 의원님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우리 저기 코테라 TV에 노무 전문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이제 코테라 TV의 미디어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 의원님을 꼭 월요일에 방송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노무 정보든지, 왜냐면 저희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기업 대표님들 알고, 알면 좋은 노무 정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상담 같은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담만 해도 1시간 하겠네, 그냥, 그죠? 마이크 받자. 네. 엄청 멋진 게스트가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연님. 네. 예, 그 와중에 오늘 제 방송이 끝났어요, 시간이. 시간이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인사할 겁니다, 인사. 네, 더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뭐 빠졌나? 왜 소리 작지? 아, 소리가 작나요, 지금도? 뭔가 제가 마이크를 빼다가 케이블이 빠졌나 봐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요.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우리 권지현 의원님 오실까요? 한 시간을 다 맡겨볼까요? 너무 커요, 이번에. 자가 역할 어떡하라고요? 아,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제 혼자 하면 방송 빨리 끝난다 뭐라 하는데, 오늘은 권 의원님하고 방송하니까 금방 길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5, 4, 3, 2, 2, 바이바이. 다음 주에 바이바이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